안녕하세요.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. 아이즈원 멤버셨던 이채연님하고 르세라핌 컴백시기가 겹치는데 알고 계셨어요? 네.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, 채연이한테. 언니, 이따가 할까요? 그렇게 안 봤는데. 아, 절대! 절대 그렇게 안 하고. 제가 같은 날 나온다고 하면서요. 그래서 사실 전 미안했거든요. 왜냐하면 채연이는 데뷔예요, 첫 데뷔. 네. 그래서 온전히 채연이에게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. 근데 저 언니랑 활동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. 우리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.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진짜 고마웠어요. 진짜 감동이다. 그렇게 네. 딱 하고 바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냥 번복 없이. 그렇습니다. 네. 아이즈원 리더 출신이라고 써져 있거든요. 이제. 네, 지금은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원래 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. 아, 그때는 이제 리더. 네. 추억이 좀 많이 남겠네요. 리더로서 뭐 했는데 뭐 이런 거. 아, 언제 약간 그런 생각이 나냐면 다른 팀을 하면서 그렇죠? 이제 또 리더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. 이제 연락이 와서 언니 마음을 이제 알 것 같다. 이제 알 것 같다. 아, 그런 게 있나요? 굉장히 뿌듯하고. 아, 그럼 다들 되게 좋아했겠네요. 좋아했니 얘들아? 지난 컴백 때 음방 대기실에서 만난 예전 멤버들이 계시다고. 아이브 친구들과 활동이 겹쳐가지고 오랜만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왔죠. 오랜만에 만나면 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? 근데 이제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. 거기 이제 북적북적 시끄럽고 하기 하고 한데 뭔가 혼자 전 솔로로 활동하니까 좀 이제 같은 대기실 쓰면서도 뭔가 외롭더라고요. 근데 티는 안 냈어요. 아, 저 휴지 한 번만 좀. 근데 진짜 좀 감회가 달랐겠다. 그 친구들이 이제 원래 저희 팀에서 막내 라인이었는데 네네. 지금 이제 언니 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. 아, 많이 컸다 언니, 이 느낌이요? 되게 언니 맏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연락을 좀 많이 했던 멤버가 누구 있어요? 최근에 이제 채연이 솔로 컴백한다 해서 채연이랑 연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 채원이랑 제일 많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. 연락하시는 멤버들 중에 지금 전화 연결이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? 뭐 원하시는 멤버... 아, 저는 그 채연님도 괜찮아요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채연아! 네, 지금 그거 촬영 중이에요, 네네. 아, 은비 언니가 거기 나갔구나. 자꾸 너랑 나랑 싸움 시켜! 아니야, 아 예전에 그 리더 하셨을 때 많이 혼냈다고 그래요. 채연아! 아, 근데 저는 주로 혼나는 멤버는 아니었어. 내가 언제 혼낼래? 나에겐 권은비란? 되게? 베개 싸움도 하셨어요, 혹시? 아, 이게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. 굉장히 많이 그렇죠, 그렇죠. 네, 가끔 이렇게 기대고 싶고. 네, 그래서 베개로 표현했어요. 그러면 팀으로 활동하다가 지금 솔로로 활동한 지 이제 한 1년? 네. 어떤 것 같아요? 팀이 나요? 솔로가 나요? 팀은 팀대로 장점이 있고 솔로는 솔로대로 장점이 있고. 그럼 그래도 솔로가 좋다? 저는 팀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유닛으로 뭔가 활동할 생각은 없으세요? 그 최근에 제가 소녀시대 선배님 완전체 네네. 무대를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완전체로 다 같이 만나는 게 제일 왜냐면 저희 아이즈원이 칼군무도 엄청 멋있었었고 이렇게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 이제 있거든요. 오케이 회사들이 오케이 해주시고 또 멤버들도 다 오케이 해서 기회가 된다면 진짜 멋있지 않을까. 멋있지 않을까? 네. 아, 알겠습니다. 뭐 같이 합류하실래요? 저는...